아이가 지역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와 같이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더 와닿는 말인데요. 최근 충남 논산에서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홍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화정에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어린이. 놀이터에 철봉과 긴 미끄럼틀, 클라이밍이 있길 바라는 어린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쓴 메모에는 각양각색의 상상의 놀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논산 지역의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아이가 지역의 미래라는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충분히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함께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양육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모두가 함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아이들의 놀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놀이터가 아닐까. 현재 논산시의 어린이 공원은 모두 24곳. 하지만 바닥재나 놀이시설이 오래됐고 일률적으로 정형화돼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충족할 만한 놀이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간이나 개방형 어린이 공원 등으로 탈바꿈해 오는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을 단계적으로 재조성하여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방법은 공원 수요가 많고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매년 3, 4개소씩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정작 이들의 의견이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 주체가 행정과 어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놀이터는 예전에는 행정에서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수혜를 입힌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이들이 더 스스로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이 해주고 행정이 그 부분을 뒷받쳐주는 그런 과정을 갖는다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상상의 놀이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놀이터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발의로 준비 중입니다. 세 차례의 포럼을 통해 논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해월마을 그 도시생 사업에서 그 사업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실망한 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관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자니 언제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주민자치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생태놀이터를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이제 조례로 담아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좀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도 조금 안타까웠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서 우리 전체 논산 시민들의 마음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주민조례 발안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마지막 포럼에서는 놀이 주체인 어린이들을 직접 초청해 자신이 원하는 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